네, 아무래도요. 아, 매수가 비중은요? 32,000원이고요. 아, 네. 네. 전에 상담을 한번 했는데 3만까지 오라고 해서 걸어놨는데 조금 밑에서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그냥. 아, 안타깝다. 그죠? 비중은 몇 네. 프로예요? 50%예요. 많이도 갖고 많이 가지고 아, 계셨네요. 다른 거 손절하고 샀는데 또 예. 이래가지고요. 아, 그래요? 예, 네.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하니까 뭐라고 하면 실적 베이스에 대한 그 영향이 좀 있어요.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9월 달에 되게 많이 움직였었거든요.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때문에. 근데 중국 실적이 많이 꺾여서 많이 밀렸어요. 근데 소비 섹터라고 하거든요. 이 종목들은 한번더 움직일 거니까 11월, 12월 정도에 한번더 움직일 거니까 조금 더 좀더 보시는 거 어떨까요? 예, 괜찮아요.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요. 네. 전에 그 3만 원 보라 했는데 2만 9천 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요. 이번에 올라오면 2만 9천 원에 그냥 손절하고 팔아야 되는 건지, 원금까지 가져와야 되는 건지. 이 중장기 섹터라면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거면 좀 예. 끌고 가고요. 만약에 또 2만 9천원에 좀 밀린다 그러면 그때 파버리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, 이게 이제 예. 물타는 거는 하지 마요. 물타죠. 하지 마요. 아직 이렇게 봉이 보면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. 여기 보면 음봉이 더 많죠. 여기 보면 계속 양봉이 많아요. 음봉이 많아요. 원봉이야. 음봉이 많잖아요. 음봉이 많다는 거는 아직 그 매도세가 좀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봉으로 바뀔 때 있죠. 그때 사면 돼요. 이게 이제 3만 원 라인이에요. 그러니까 이 다음 달에 이 봉이 이게 언더퍼폼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이제 11월 1일 날이 종가 위에서 딱 끝나잖아요. 그러면 그때 이제 돌릴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좀더 힘내시고 가져가는 게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. 싶어갖고 전화 한번 했어요. 팔지 마요. 왜 팔아요? 요 높은 가격 아니에요. 화장품 관련주는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준다니까요. 이게 이제 금리 인하의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돌아와요.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.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가 9월 때까지는 잘 가다가 이제 밀렸잖아요. 다시 업사이클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시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원금까지 갖고 와도 저는 그냥 될까요? 가져갈 거예요. 제가 이제 시청자님이라면 저는 가져갈 것 같아요. 아, 저는 29,000원 받고 떨어져서요. 좀 속상했겠다, 그죠? 네. 아, 좀만 더 힘내시죠, 이제. 예, 그래서 29,000원 오면 팔아야 아니, 돼. 팔지 말고 전화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넘어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이거 29,000원 되면 꼭 전화 주시고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